아니야, 이형생님 티내지 마. 자, 저희 더블님에서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우리 뿅이맨인데요. 이 뿅이맨과의 3세트죠. 3세트 경기를 해서 이겨야만 2박 3일 휴가를 가질 수 있고요. 만약 그러지 못한 경우 뿅이맨은 회사 식구분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일단 뿅이맨이 왔습니다. 아, 일단 배워줬죠? 이 순간 뭔가 좋은 소식 들고 온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 배워줬죠? 네. 여기 뒤에 네, 동생 가수가 되기 직전에 인재들이 모인 곳이라 해서 이름도 바로 비프. 장난이 아니지? 나도 언젠간 여기 있는 선배들처럼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오늘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업사진에 엄청 신경 써. 얘들아, 나 오늘 좀 괜찮지 않냐? 어제 팩도 하고 잤어. 곧 온다던데요? 아, 그래? 야, 정환아, 너 컨디션 안 좋아? 표정이 왜 이래? 야, 제가요? 아닌데, 아닌데? 아, 좋아요, 좋은데요? 아이, 깜짝이야. 야, 너 지금 목소리 데시벨이 야, 102dB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의 크기였어. 아이, 또 왜들 그래. 정환아, CD 가져왔지? 아유, 그럼요, 형. 아, 제가 맨날 덜렁대는 줄 아세요, 형. 아니, 뭐, 그냥 뭐, 확인해보려고. 서류야! 가져왔어. 아, 살았다. 고마워. 야, 아니, 진영이 형, 눈치 못 챘지? 야, 몰라, 몰라. 알면 나 큰일 났지. 아, 무슨 얘기하냐? 아, 웃고도 아니에요, 형아. 아, 형, 여기. 여기 CD. 오. 야, 이거 왜래? 이거 왜 지문 묻었잖아. 야, 곧 있으면 우리니까 빨리 준비하러 나가자. 아, 네.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우리 노래랑 완전 똑같잖아. 멜로디 16마디가 완전 똑같아. 아, 그러니까 이거 완. 예린이 대타로 뜰 승희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위해서 얘기 끝나는 대로 합류할 테니까 그때까지 승희는 안무 익혀. 네. 수고.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 마치 너의 헌 신발 같아. 기분도 꾸려 오늘 날씨 같아. 싸움을 걸어도 넌 번쩍만 치. 끝에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내 탓이래. 맞구나, 얘 노래말이 딱이다. 사랑은 불시착이다. 어차피 넌 내게 못 이룰 꿈이다. 껌이다. 난 이게 씹다 버린 껌이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어? 여기서는 한 박자 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아, 미치겠네. 여기서 이렇게 실수해야 되면 무대 올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밤샘 연습을 해서라도 안무 철저하게 익힐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무슨 죄냐. 10분만 쉬자. 쫓아내려고 뭐 하겠냐면 그냥 내 눈앞에 지나가는 여자들이 맨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야, 못나니. 일로 와, 씨. 넌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늦어, 어? 너 때문에 지금 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빨리 사과해.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 너스레 이것만 떼고 연습하자. 뭐야, 벌써 봐주는 거야? 아, 내가 늦었을 땐 다들 날리면서. 아, 차별 쩐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 마치 너의 헌 신발 같아. 기분도 구려 오늘 날씨 같아. 싸움을 걸어도 넌 번체만 채. 끝에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내 탓이래. 맞구나 얘 노래말이 딱이다. 사랑은 불시착이다. 어차피 넌 내게 못 이룰 꿈이다. 껌이다. 난 이게 씹다 버린 껌이다. 왜 둘만 있으면 넌 말이 없는지. 안녕. 우와,
뭔지. 집중해버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오앤오프의 민석군이 잠깐 지나가는 게 찍혔네요. 야, 우리 내 생각에. 잠깐만. 지금. 괜찮지? 여기 찍혀도. 가려줘야 되나? 아 여기. 어. 괜찮아. 가리고 있어. 못 찾아 민석아? 아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미안하다. 네, 안녕.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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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